80초 부스러기의 이성필입니다. 유니크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종소리의 근원. 암스테르담의 성 니콜라스 성당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종소리는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한 여행자가 그 아름다운 종소리의 근원을 찾아서 예배당 종탑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청년이 흰 장갑을 낀 채 커다란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큰 건반을 두드리냐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듣던 아름다운 소리와는 달리 종탑 안은 차임벨과 오르간 소리가 범벅이 되어 고막을 찢을 듯한 파열음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여행객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종탑 안이 너무 시끄럽고 분주하군요. 청년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종탑 안에서는 고통스러운 불협화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린답니다. 암스테르담의 한우를 달콤한 음악으로 가득 채우는 니콜라스 성당의 종소리는 한 청년의 땀과 희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숭고한 희생자들의 수고에 의해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